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흐릅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3년 7월 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3일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샤이드 드론 17대를 발사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13대를 격추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수미, 도네츠크, 자포리자 지역의 S-300 대공미사일 3개와 샤이드 드론 20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을 공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16대를 격추시켰지만 모두를 격추시키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 19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IAEA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의 유일한 백업 전력선을 다시 연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AEA는 자포리자 원전의 전력 상황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전투로 인하여 자포리자 원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IAEA는 3월 1일에 자포리자 원전의 전력선이 끊겨져서 원자로 냉각 및 기타 안전 기능에 필요한 외부 전기를 단일 주 전력선에 의존하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레우는 전선의 최소 4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했으며 7월 3일 기준으로 약간의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리만, 바흐무트, 서부 도네츠크, 자포리자 경계선, 서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전선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크레미나 남쪽에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레브리안스카 산림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러시아군은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였습니다. 체첸군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레미나 인근에서 활동하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리만 방향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9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하였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바흐무트 남서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약간의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진격을 하였는데 바흐무트 서쪽과 북서쪽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소폭 진격을 한 모습인데요. 전투가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경계선을 따라 러시아군이 지상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아브디브카 근처에서 공세 작전을 이어나갔고 우크라이나군은 견고한 방어선을 바탕으로 방어를 한 모습입니다. 총 14건의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시 북서쪽 외곽 방향으로 약간의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블레다르 지역에서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블레다르 남동쪽 4km 지점입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서부 도네츠크와 동부 자포리자 경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벨리카 노보실리카 서쪽과 남쪽 방향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광범위한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28.4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영토를 탈환했으며 조합하여 158.4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탈환한 모습입니다. 서부 자포리자 오리키브 남쪽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약간의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수의 러시아 진지를 함락시킨 데 성공하였고 로부티네를 향해 진격을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로부티네 근처에서 최대 2개의 소대를 편성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측면을 공격하였습니다만 러시아 진지가 급근에 함락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포격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느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돌파 전술과 거점 공격을 혼합한 탄력적인 공격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방세계에서 받은 질 좋은 화포를 동원해 러시아군 후방 깊은 곳에 포격하여 러시아군의 피해를 누적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해진 러시아군 방어선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여 조금씩 탈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격 속도가 느린 것이죠. 물론 4-5개씩 방어선이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밀어내기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포리자에서는 러시아 공수군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보틴의 인근과 오리키브 방향으로 병력이 또 집결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자포리자 후방에서 군사 장비를 계속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르단스크 공항에서 헬기와 차량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베르단스크 방향으로 군사 장비를 모으고 있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